4091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하고 현 여친 이름 이니셜이 같아요. 전 여친 이니셜 각인한 반지를 헤어지는 바람에 못 줬거든요. 사실 새 반지나 다름없는데 그 반지를 현 여친한테 선물해도 될까요? 아님 그냥 새로 맞춰 선물해야 할까요? 옛날에 이니셜 각인한 반지 선물 한다 안 한다. 야! 아니 이거는 근데 작가님은 남자고 난 여자라서 예, 이거는 예. 조금 갈릴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이 사연을 주신 분은 남자분이시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이니셜이 우연히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니셜이니까. 이니셜이 같을 네네.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반지를 뭐 또 새로 사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고민이 되죠. 아 고민됩니다. 안돼 아, 네. 예, 예. 작가님 우리 어떻게 딱 정해야 돼? 우리가 솔직하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 상대방이 할 것 같은 걸 이렇게 해줄 거예요? 아니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 상대방 배려하다가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끝장 난 거 아닙니까? 아, 예. 아 맞죠. 그렇죠. 네. 자, 한다 자,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안 한다. 어 진짜 작가님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한다라고 하십니까? 너무 속상하네 지금. 와이프분한테 아니, 혹시 지금 전 여친 선물 주신 적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신발장에는 말이죠. 예전에 누가 신었는지 모를 여자 운동화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그걸 신고 발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깅도 하고 했었습니다. 같이 산에 올라갔나? 그거 신고 아마. 누구 건지를 모르겠어 근데 그게 왜 있지? 뭐 그런 게. 아 이거 경험담에서 한다네. 그게 아니라 아니 세상에. 아니 이거는 근데 이 반지 어떡합니까? 그럼 버려야죠. 반지를 버린다고요? 왜냐면 전 사람의 흔적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 사람이 소중해? 아니 전 사람을 그렇게 막 되게 마음에 막 품어도 계속 생각할 정도인가? 아 그건 아닌데 뭔가 지금 만나는 사람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니 아직 안 계세요? 아 진짜? 뭐 하실 건데요? 안 계시. 아 지금 방송은 되고 있는. 아 그래요? 넷플릭스 봐야지. 세작 재밌다는데 세작. 아 방송 슬퍼.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물론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이긴 한데 일어난 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걸 주신 이유가? 발렌타인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지금. 어 근데 사탕이 아니 초콜릿이 아니네요. 크런치 같은. 그냥 식량이네요. 아, 네, 식량. 예 켈로그인데. 그 말해도 되네요. 뭐야? 아 그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발렌타인은 초콜릿인데. 어 초콜릿이에요. 라이스가 어느 라이스. 네. 감사합니다. 그 특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료를 주세요. 이건 박스로 사셨. 아니에요. 그죠? 하나만 사셨. 보통 박스로 팔잖아요. 네. 마트에서. 근데 마트는 못 가고 아까 편의점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먹지? 아까워서. 자,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데 벌써 3개 샀어요. 아 세 개. 아, 두 개는 어디 갔을까요? 뭐 작년부터 계속 들으셨던 얘기니까 요번 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들었던 느낌 어떻다 뭐 이런 거 혹시? 아 저는 예. 뭔가 저희의 아직 시즌송은 없는데 시즌송을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되게 겨울 같은 노래라서 이 노래 들으면서 막 그런 코코아 한 잔 마시면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노래를 찰떡으로 이해해 주신 분들의 댓글을 보면 코코아. 너무 좋더라고요. 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못 예. 솔도 생각나게 하는 이별.
이라고 댓글을 누가 남겨주셨는데 되게 어 나이스네 생각했어요. 어, 딱 우리 청취자들 저격이네요, 그죠? 죄송해요. 모쏠도 뭔가 마음이 동하는 네, 그런 느낌. 이별한 느낌을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모쏠도 이별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네. 그런 노래다.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선 넘는다고. 죄송해요. 예. 아, 우리 아무 생각 안 나는데?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어, 메인 작가 동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대표입니다. 예. 놀랍게도. 예. 자, 리나 씨의 일기입니다. 네. 다이어리와 일기를 10년 넘게 쓰고 계신데. 맞아요. 손으로 쓰세요? 네. 아예 손으로. 일기도? 네. 아, 컴퓨터로 안 쓰시고? 네. 그러면 닦고 이런 것도 하시나요? 네. 그래서 스티커 모으고 뭐 막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오. 테이프 막 이런 거. 엄청 아, 정말요? 어, 그러면 그 활동하고 막 되게 피곤하고 그럴 때도 꼭 쓰고 주무세요? 아니요. 그런 날은 무조건 팔. 전 써요. 전 아, 매일매일 써요. 아, 피서님도 쓰세요? 네. 오. 전 나중에 몰아서 써요. 어. 그리고 좀 더 공들여서 막 뭐 예쁘게 뭐 붙이고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맞아. 너무 피곤하고 못하니까. 언니 진짜 예쁘게 다 꾸미고 써요. 와. 저는 진짜 길어. 오. 어, 근데 일기 쓰는 게 진짜 좋은 습관인데 어떻게 또 이제 일기를 두 분 다 쓰고 계시네요. 오늘 만약에 일기 쓰신다면 오늘 다른 스케줄은 또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뭐가 기록될까요? 오늘 저는 이제 시작 전에 청명한 소리 낸 걸 쓸 것 같아요. 향금 떨어뜨린 거. 홍당. 저는 라이브 채팅에 돼지라는 글자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하필 그거를 일기에 쓰겠다고요? 와, 오늘 채팅에 돼지라는 글자를 정말 많이 봤다. 너무 많이 봐요, 이게. 희한한 라디오에 나왔다. 희한한 라디오. 재밌다. 예, 돼지 같은 라디오. 어. 어, 돼지 꿈 꼭 꾸시고. 예. 돼지 꿈. 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예. 마라케시 뭐. 어, 뭐로? 그건 약간 체리 향 나는 커피고. 아, 어, 나는 이제 아이고. 여자들은 핸드크림. 어, 감사합니다. 하이레도요. 뭐 근데 이게 뭐 거기만 파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전세계 차 팔지. 아랍 핸드크림 사다 줄까? 야, 아랍향으로 줄게. 아니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거예요? 아랍향으로 줄게. 그냥 주세요. 아랫병이 어딨어요? 모하비 고스트. 감사합니다. 뭐 할래? 골라. 다 있어. 모든 종류. 뭐야? 블랑시랑 라튤립이랑 이게 뭐냐? 이름을 까먹었다. 모하비가 어딨어? 이거 좀 쪼이네. 랑신 두 개니까 왜 안 써 있어? 아 집시워터 좀. 아이고 뭐야? 이게 모합이라고 읽어요? 모잡이. 모합이고 그걸 모잡이라고 읽으면 얼마나 그 따위 읽을 거면 나한테 물어보고 있든가. 녹음 다 되잖아. 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향이 안 써있지 아예? 써있는 내가 모르는 건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뭔데? 모르겠어요. 이건 블랑쉬. 뭐야? 모하비 고스트. 집시워터. 뭐야? 이거 뭔데? 논 얘기해서. 뭐라고? 몰라. 일단 다시 줄게. 와, 뭔데요? 감사합니다. 골랐니? 네. 뭐 골랐어? 이게 뭐지? 블랑시? 그래. 왜 집시한 거야? 뭐 없어? 아 있었네. 이주어터님은 이걸 드리면 되겠지? 오늘 오신 거지? 네네.
동종 문제가 나는데 아, 너 같은 거야? 진짜요? 그치 지금 약간 주똥 냄새지? 너무 해골물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여기 봐봐 나 지금 뿌렸는데 동종 냄새 나지 않아? 그치? 약간 진짜 무슨 해외여행 온 느낌인데 그건 나랑 같은 거야 이게? 근데 같은 거네 아니다 왜? 에? 나 지금 잘못 생각해. 육조터이고 핸드크림인 것 같아. 맞지? 네. 써왔네. 개수가 안 맞으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뭐 이거 다시 중독 냄새 다시 가져가셔야 되면. 아니 여기 또 있어. 저희가 아직 안 뜯었습니다. 아니 뭐 그건 맞아. 개수 맞네. 맞아 핸드크림 드려야 돼. 모하비 고스트 드리면 되겠지. 중동이야. 여기 핸드크림도 발라볼까? 중동이야 나는지. 중동향 중에 너 조중동이래. 어? 핸드크림도 중동이야? 진짜요? 조중동. 조중동 작가. 시사 작가로. 그러네. 시사네. AM 가야겠네. 메이저 작가네. 딴 걸로 볼 수가 있었어? 쿠팡도 있더라고요. 얘 쿠팡으로 한번 봤대요. 아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 아니 왜냐면은 도전이야? 왜냐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때 나한테 한번 보냈구나. 그 아니 그 술집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맥주집에서 봤는데 너무 시끄럽고 TV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TV 보면서 아이패드로 쿠팡을 틀어가지고 동시에 저기는 TVN이고 여기는 쿠팡 이렇게 왔죠. 그 네가 나한테 한 보낸 게 그거구나? 제가 보냈어요 오빠한테? 저 오빠한테 카톡 안 했는데?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랑 헷갈리는 거지? 언니야! 확실히 여자가 있네. 아 나 물 뿜을 뻔했어. 확실히. 저 아니고 딴 여자인 것 같아요 오빠. 어? 어떤 여자랑 저 헷갈리시는 거예요? 아니 뭐 많은 시청자 중에 한 명이겠지. 아. 아 맥스봉 진짜 맛있네 이거 엄청 좋아하고 남자들도 얘기하면 다 엄청 좋아하고 주변 남자애들 다 오빠 좋아하던데 응,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배성재님 너무 좋다고 다 남자들 응. 에이 남자들이면 뭐 어떠고 여자들이면 뭐 그 오빠 눈 지금 되게 못됐어요 방금 응? 아 졸려서 졸려서 시차 때문에 시차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올라가 눈 그리고 졸려서 지금 이게 누구 핸드크림 향이야? 예뻐. 그거야? 바르면 그 향이 나는 거야? 다 섞인 거 같아. 너도 발랐니? 뭐 발랐니? 네. 저는 집시. 때려. 이야. 이야. 그 가게 뭐야? 주먹을 줄 걸 그랬네. 그 가게 여기요. 자고 때? 네. 이게 메인 작가의 자격이 있는 거야? DJ가 뭐 하면 때려. 대본 웬만하면 나락 보내는 대본 짜고 이게 작가야? 야 너무 웃기다 진짜 그때 이건 있었을라나? 뚜루룩 돌려서 하는 자석식 전화라거나 저도 사실 몰라 이때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라고 봐야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팩? 이거 뭐 팩스?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막 자자자자자자자 이거 치는 거 타자기 같은 거 아, 띵! 하면 착! 이거 되는 거야? 타작이죠. 그것이 정확하게.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정확하게 타이프라이터, 타작입니다. 예. 타작이구나. 예. 과연 하녀들이 당시에 했던 문제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설거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2번 그릇을 너무 많이 깸. 3번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지 않음. 4번 설거지가 힘들다고 투덜거림 자주. 5번 세제와 물 낭비가 심함. 일단 제 생각엔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녀라는 직업이 투덜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요. 신분제가 없는 사회에서 그 대사를 들으니까 굉장히 생소하네요. 그죠? 시키면 까라면 까죠. 그쵸? 아니, 뭐 직업이잖아. 직업으로. 예. 직업이다. 우리가 이거, 만약 우리가 노래하기 싫다고 투덜대? 안 되죠. 그쵸, 그쵸. 투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방송하면 투덜된 적 한 번도 없어요. 방송하면서는 없지만 뒤에서는 있다. 한여들도 뒤에서는 투덜낼 수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이러면서. 아, 투덜된 소리를 역내리신 건가? 썼던 컵을 한 번 더 쓰면 되지. 이걸 여기다가 또 따라 먹어야 돼? 물컵을 몇 잔 쓰는 거야? 이렇게 투덜낼 수 있죠. 그러나? 아, 그걸 이제 귀족분이 이제 엿들으신 거네요. 그럴 수 있죠. 한여들의 대화를. 한여들이 다수니까. 귀족들이 지나가다가 수근수근하면서 대장금 뭐 그런 그... 그런 것처럼 상궁들이 얘기하듯이 아유 진짜 많이도 남겼다. 싹싹 긁어먹든가. 입만 대고 말았네. 그래서 뭔가 4번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아니다. 투덜대면 안 되는 척. 신문사이잖아. 신문사이잖아. 오늘따라 꽃냄새가 확 나네요. 그렇죠? 하녀는 투덜대면 안 되는 직업이다. 아니 이때 신문사이잖아. 예? 신문사이잖아. 아니 신문사회여서 신문사에는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하녀도 직업이죠 진짜. 고용을 한 거겠죠. 예.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죠. 노예가 아니죠. 예. 노예가 아니죠. 신문사회라기보다 어쨌든 아, 그쵸, 그쵸. 계층 사회. 네네네. 예.